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케이크 만들어 볼 거예요. 누구 케이크예요? 영철이 케이크. 맞아요. 김사도 케이크 먹어보겠냐고. 머리! 주인공, 앞으로 가! 나도 주인공. 너도 주인공해. 우리 영철이가 온 날을 기념해서 모두 함께 영철이의 생일 케이크 만들어 볼까? 렛츠고! 예! 내 생일! 예! 영철이의 케이크 만들기. 일단 시작은 화목하기만 한데 이런 게 팔더라. 먼저 칼로 쏙쏙쏙 하자. 벌써 칼부터 휘두를 생각을 하는 서한님. 아빠랑 같이 요거랑 요거를 담아보세요. 나 핑크. 아 그래. 요리할 때는 핑크 공주병 좀 내려놓자. 이게 시금치 가루고 이게 비트 가루래. 시금치 서아 좋아하는 거지? 응. 비트는? 비트도 좋아해. 의외로 비트와 시금치를 좋아하는 서아. 근데 왜 이렇게 안 크니? 아, 오빠 이거 까도 돼요 비트? 찢어봐. 서아가 찢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우와, 우와 잘한다. 많이 컸다 야. 이것도 많이 컸다 진짜. 엄청난 호들갑으로 서아의 자신감 올리기 성공. 반죽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평평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칼을 문명인답게 도구를 사용하는 서아. 야 주머니에서 뭐가 철통 나온다. 맨날 어지르는 아빠보다 낫다 얘. 이제 서아 더 재밌는 거 할 건데 엄마가 계란을 까줄 테니까 흔들흔들 저어봐. 초집 중에서 엄마가 시킨 일을 해나가는 서아. 동서 애가 지금 뭐 먹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일하면서 손님 관리도 하는 서아. 열심히 잡았어요. 옳지. 의외로 열심히 하는 서아 덕분에 평화롭게 진행 중. 근데 왜 불길한 느낌일까? 여기 한 숟갈, 여기 한 숟갈 넣어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도 하는 서아. 이렇게 섞는 거. 이젠 엄마가 말해주지 않아도 다음 단계를 아는 서아. 아이 서아. 의욕이 앞선 서아 결국 실수를 하고 말았네요. 혼날까봐 긴장하고 있는 서아. 괜찮아 서아야. 원래 처음 하는 거는 쉽지 않아. 아빠의 응원에 웃음을 찾는 서아. 안 흘리게 조심조심 엄마처럼. 심기일전에서 조심조심 해보는 서아. 조심조심. 계란이 터질 때마다 여기 딩가딩가 노래 부를 때까지 깨지잖아. 그게 사람들이 구두해주잖아. 밴드 붙이고 다시 춤추는 거야. 그렇구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알아듣는 척 해주는 엄마와 아빠. 이쯤에서 큰 의문이 드는 서아. 서아도 먹어도 돼? 응, 서아도 먹어도 되긴 되는데 맛이 있진 않을걸 서아야? 실망감이 살짝 느껴지는 서아님. 잠깐만 영철이 굴을 떠야 돼 지금. 뭐가 주섬주섬 나와? 잠깐만 우유도 넣어야 돼. 이제 우유를 하고 비비면 해. 이제는 바뀌어버린 주방장과 주방보조. 그 새를 못 참고 시차론 오늘의 주인공. 영철이가 냄새를 맡더니 아주 좋은 냄새래. 만족스러워 보이는 오늘의 주인공. 널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말이야. 어? 우와 엄청 생크림 같게 달다. 아까는 딩가딩가 다른 색깔이었는데 이제 좋은 색깔이 변했다. 그치. 서아야 이거는 이제 전자레인지에 넣을게. 응. 케이크를 전자레인지에 넣을 시간. 폭발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카메라 황급히 멀어지는 거 봐라. 그러고 보니 엄마는 놓고 가세요. 서아야 영철이가 엄청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그치? 영철아 생일 축하해. 김다도 생일 축하해. 넌 생일 아니잖아. 너 근데 솔직히 얘기해 서아야. 너 남의 생일 축하를 하는 이유가 네 생일 축하하려고 하는 거지. 대충 웃음으로 때우려는 거야? 대답 안 하네. 이제는 생크림을 만들 차례. 옳지. 여기 부으세요. 이제 반죽으로 섞으는데 내가 섞을 거야. 작업 지시를 내리는 주방장님. 열정이 가득한 김 셰프님. 서아야 이거 봐. 아까 서아가 만든 시금치 케이크가 이렇게 된 거야.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비주얼 때문일까요? 서아의 표정에 의문이 가득하네요. 이거는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자르는 건 엄마가 해. 너도 한번 만져볼래? 싫어. 겁이 많아가지고. 엄마는 뜨거운 거 잘 만져? 엄마는 뜨거운 거 엄청 잘 만지지. 야 근데 이거 가루가 그대로. 왜 그대로인 거죠? 탈탈탈. 이건 근데 가루가. 탈탈탈탈. 탈탈. 웃기 바쁜 아빠와 수습하는 엄마. 괜찮아. 괜찮아. 그 가루도 먹어도 돼. 먹어도 되는 가루야. 자기 합리화를 배우는 서아. 먹어도 돼 사람도. 그래 맞아. 근데 너무 빨리 배운 거 아니니?
이거를 조금 평평하게 잘라보자, 서아야. 응? 살짝 망한 느낌이 있지만 살리기 위해 모양을 만들어보는 엄마. 잠깐만, 나한테도 칼이 있잖아. 어, 맞아. 서아 대봐. 근데 서아 이거 뜨겁잖아. 뜨거워서 분명 싫다 했는데. 아니, 그래도 해야지. 프로 정신이 확실한 서아 셰프님. 준비된 고급 칼로 요리를 진행하네요. 자르고 남은 조각들을 다시 자르는 서아. 동치를 동수 먹어. 남은 조각들로 개들의 시식을 도와주려는 것이었군요. 재료들을 식히는 동안 열린 시식 파티. 미친가. 나도 먹어볼까? 서아도 한번 먹어볼래? 응. 시식만 먹어봐. 시켜주니 억울했던 모양. 먹어봐 조금. 오, 맛있어? 맛있어? 난 어떻게 안 내려서 맛있어. 코 나오는 맛이야? 야. 코가 나오네. 이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 준비가 다 된 재료들. 크림을 엄마가 이렇게 탁 얹었다. 칼로 펴발라.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는 강아지 케이크. 한번 내가 먹을 거야. 그래, 강아지 크림 먹어볼 거야? 응. 저것이 분명 맛있을 리가 없는데. 먹어봐. 가루 맛있어.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어. 어, 예치. 코 나왔어? 이번에도 코 나오는 맛이야. 흥! 드디어 온 건 한 번 더. 코도 풀고 열심히 집중해서 크림 바르기를 마무리하는 서아. 여기 위에 그림 그려줘. 이제 마무리야. 힘내 서아. 기분 탓인가? 뭔가 자꾸 마려워지는 비주얼. 미안. 맛이 중요한 거잖아.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드디어 완성된 케이크와 소중한 축하 노래. 비록 초는 깜빡했지만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생일 축하합니다. 아, 잠깐만, 서아도 생일 축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아는 생일이 아닙니다. 용철이 동수 생일 축하해. 뭐 기칠기냐 빵이. 열심히 자르는 엄마를 유심히 보던 서아. 한입만 한입만. 강아지 케이크에 한입만을 시전하는 서아. 드세요. 맛있어? 예. 네. 아무리 봐도 맛있는 표정이 아닌데. 맛있다고? 네, 좀 줘봐. 맛있다는 말에 반응하는 아빠 돼지님. 이걸로 아빠를 낚은 서아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옳지. 서아가 만든 거야, 영철아. 서아가 만든 케이크를 엄청 잘 먹는 영철이.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모두가 함께한 한바탕 파티가 끝이 나고. 서아야, 재밌었어? 응. 엄마 생일이 5월이잖아. 하지 엄마 마. 생일에. 난 내 생일날 내 손 내 상 케이크 먹을 거야. 너가 다 먹지 마. 너가 뭐야. 서아가 만들어줄 거야? 응. 엄마 생일 때? 엄마는 다음 생일에 참 좋겠다. 엄마 다음에 또 오세요. 아유, 졸려가지고. 이제 그만!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열 없는데.